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와 부산 지역 기업들이 출자해 비행기 2대, 직원 100명으로 출발했던 에어부산이 올해로 취항 10년을 맞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매출은 100배 가까이 늘었고요. 누적 승객은 4천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지역 기업으로 출발해 10년 만에 국내 저가 비용 항공사 3위로 올라선 에어부산. 최근에는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 중인 에어부산의 한태근 대표이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좀 축하할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지난 10월 31일에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국적 항공사 가운데 에어부산이 1위를 차지를 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사실 2013년부터 매 2년마다 평가를 해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좋은 결과를 받았지만은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총 5개 부문 중에서 3개 부문이 저희가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부문이었나요? 저희 정시성 부문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또 고객 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다저 임직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성원 때문에 이룬 결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내용은 저희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잘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부산이 2008년 10월 27일에 취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꼭 10년을 맞았습니다. 10년 동안 빠른 성장을 이뤄냈는데 어떤 성과를 이루셨는지 좀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제일 큰 것이 저희가 2008년도에 60억이 채안 되는 매출액이었는데요. 작년은 5,617억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거의 100배 가까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큰 성장이 저희 직원 수입니다. 지금 9월 말 현재 저희가 1,400명의 에어부산 직원이 있고요. 또 저희를 도와주시는 협력사가 있는데 거기 400명 정도에서 1,800명 정도로 굉장히 늘었습니다. 또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대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대에서 지금 25대로 늘어났고요. 또 손님 수도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3천만 명을 돌파했는데 3천만 명은 사실은 저희가 최단기간에 저희 2개로 달성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에 저희가 4천만 명을 넘는 그런 많은 손님들을 안전하게 잘 모셨습니다. 굉장히 큰 성장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뭐 숫자가 워낙 상승이 많이 됐다 보니까 에어부산이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항상 에어부산을 보면은 지역 인재 채용에도 되게 힘을 많이 네, 쓰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1,400명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본사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일반 관리직은 대부분이 부산 직원들 채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본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항공기 한대 들어오면은 사실은 인재 채용을 본사 인원하고 운영하고 같이 뽑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서는 그 지역 인재 고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도 볼수 있고, 특히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역에 있는 우리 인재를 뽑다 보니까 사실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높고요. 또 그들이 또 여기 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회사 이점도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결과로 저희가 정부로부터도 상을 받았고 또 부산시로부터도 큰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좀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또 1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에어부산이 취항할 때 KTX도 좀 비슷한 시기에 좀 조금 빠르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간 노선에 좀 승객이 많이 줄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부산 김포 노선은 흑자 노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2010년도에 KTX가 오픈이 되고 크게 오픈이 됐고 또 SRT가 재작년에 또 생기면서 수요는 점점 이제 주는 추세에 있어서 점점 이제 좋아지진 않고 있지만은 저희가 에어부산 태동 자체가 부산에서의 그 하늘길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 김포 노선은 지금 부산에서는 매 정시 그리고 또 김포에서는 매 30분마다 하루 13번 정도를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스케줄이 이유는 유동적이지가 않고 딱 정해져 있네요. 그래서 승객들이 좀 고정적으로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이유가 이제 특히 이 노선에는 출장자들이나 공무원들 이런 걸 이용하시기 때문에 나오시면 바로바로 탈수 있게 이렇게
셔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정기적으로 사업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또 하나는 기업인들을 많이 타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우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굉장히 그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중 같은 경우에 출장자가 많은 주중 같은 경우에 3만 원, 4만 원대도 많이 운영이 돼서 사실은 이제 고속전철보다도 훨씬 더 요금 경쟁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김포 노선이 흑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전 좀 놀라웠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이 노선은 흑자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정기적으로 좀 이용을 하고는 있는데 괜히 좀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늘 감사합니다. 네. 김해공항 이용객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네. 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확장을 네. 해야 된다, 이전을 해야 된다. 네. 어떻습니까? 에어부산이 취향하던 시기와도 좀 맞물려서 네. 이렇게 이용객이 늘어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취향한 2008년도에는 한 800만 명 정도가 이제 김해공항을 이용하셨는데 네. 작년 말 기준으로 그 두 배가 넘는 1640만 명 이용을 하시는 굉장히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이제 에어부산의 경우는 사실 2008년대 만들어지면서 꾸준하게 뭐 새로운 노선이나 또 요금이 좀 비싸서 일반인들이 좀 이용하기 불편했던 노선들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신규 출장이나 증편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몽골의 울란바토르라든지 또 북해도도 사실은 이제 좀 요금 비쌌던 노선이었는데 저희가 신규 출장을 했고요. 또 마카오나 칭다오 또 이런 데 신규 취향하면서 저렴하고 또 수요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노선을 개발하다 보니까 사실은 두 배 성장의 많은 부분들이 저희 에어부산 성장과 같이 해서 에어부산이 김해공항의 성장을 많이 견인했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네. 이런 노력들은 계속 할 거고요. 오랜만에 해도 저희가 지금 울란바토르하고 나고야 그리고 또 이번에 하노이를 신규 취향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지금 발표는 할 수 없지만은 신규 시향을 많이 해서 더욱더 하늘길을 넓혀놔서 김해공항 성장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할 수 없지만 비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신규 취향 예정은 있으시라는 거? 네, 있습니다. 어디로 떠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이렇게 에어부산이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 우리 부산 지역 시민들의 사랑 덕분이기도 하겠죠. 네. 최근에는 기업 공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저희가 지금 2014년부터 사실은 이제 추진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연말 상장 기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번 저희가 상장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 LCC들이 상장했고 더군다나 또 이제 더 큰 노선에 더 큰 비행을 넣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상장이 잘 되면은 더욱더 이제 우리가 2단계 도약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기업 공개. 지난번에는 뭐 지역 항공사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진다라는 이유가 좀 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주주들을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네. 사실 2014년도에도 많은 분들은 창설을 해줬었습니다. 이제 몇 분들이 이제 그 다른 의견이 계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몇 년 동안에 에어부산의 성과, 예를 들면은 노선 확장이라든지 또 네. 지역 인재 청이라든지 또 타사의 경쟁 상태를 보시고 나서 확실하게 이번에는 에어부산이 빨리 상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뜻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지난번 주주총회에서 그게 잘 처리가 돼서 지금 착실하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연말 상장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설득을 잘 하셨군요. 네, 또 정체성에 관해서 사실은 이제 본사가 부산에 있고 이미 또 이제 아시는 대로 사옥도 이미 건립이 돼서 네. 정체성의 문제는 이제 없다고 저는 보고요. 확실하게 이제 지역 항공사로서 자리의 변경을 확실히 했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투자가 좀 더 필요하신 거잖아요. 더 네. 성장을 하기 위해서 네. 어디에 좀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해서 성장을 하실 건지. 네, 우선 가장 큰 것이 이제 안전에 대한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비에 대한 공기구라든지 또 부품을 산다든지 또 저희가 조종사들이 이제 안전운항의 이제 핵심인데 네. 그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같은 거를 더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이 사실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안전에 집중을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최근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도 기업 공개를 추진했습니다만 조금 공개 모집을 했는데 좀 낮게 저조한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이 에어부사는 걱정이 좀 되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실 뭐 항공업계가 최근에 유가 문제라든지 또 환율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에어부사는 또 에어부사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 항공사는 점이 있고 또 저희가 재무 구조는 어느 회사 탄탄하기 때문에 타사의 그런 사례가 저희 쪽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착실하게 준비하면은 성공적으로 잘 상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부산시에서 계속해서 신공항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네. 또 대비는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현재도 사실은 김해공항 시설이 지금 수요에 다소 못 미쳐서 불편한 점도 있으시고요. 또 저희 항공사도 사실은 확장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공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사실은 이제 신공항이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설을 또 갖춰야 됩니다. 행갈 짓는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신공항이 되면 저희로서는 새로운 사업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지상조비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항공기가 이착륙해서 지상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제 지금은 큰 회사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역 항공사로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은 더욱더 저희가 이제 지역 항공사로서 진짜 기틀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려고 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공항이 빨리 좀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0주년 에어부산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또 계획은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 10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루게 된 배경에는 저희 임직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큰 힘이었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부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그동안 손님들이 갖고 계시던 핵심 가치, 안전과 서비스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성과로 좋은 결과를 많이 얻고 있는데요. 그런 기조는 초심 잃지 않고 계속 잘 하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지역민들이 원하시는 더 멀리 또 더 많은 노선에 취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제 이번에 A321 네오 LR이라는 신기종을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행기는 지금보다 훨씬 멀리 예를 들면 싱가포르나 인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항공기를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 두 대가 들어오고요. 또 후년에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이렇게 더 멀리 지역민들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새로운 노선 개발해서 운항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이제 요즘 이제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에어부산 같은 경우 지난 9월 달에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네. 김해공항에 라운지를 오픈했습니다. 많은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달 초가 되면은 저희가 이 모바일에 새로운 앱을 또 개발해서 신규 출시하게 되는데요. 네. 그 기능이 손님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기본 가치는 지키면서 또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에어부산이 지역민으로부터 더욱더 사랑받으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내년에 신규 취향할 노선 비밀이다라고 하셨는데 뭔가 힌트를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조금 뭐 생각에 남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2008년도에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꾸준히 그런 신노선 개발이라든지 확장을 해나가면서 사실 저희가 재작년에 저희 연기를 취향했는데요. 연기라고 또 몽골을 취향했는데 그쪽에 여기 계시는 여러 그 노무자들께서 그동안에는 사실 힘들게 고국 방문을 하고 저희가 재작년에는 보니까 몽골에서 그 어린 아이들하고 부모님 만날 행사를 했는데 10년 만에 부모를 만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고 네가 누구냐까지 물을 정도로 그 성장을 보시고 네. 굉장히 막 눈물 흘리는 걸 보고 나서 저희 그 지역 항공사로서 정말 저비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사회에도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도
가슴 뭉클했고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성장을 해서 그런 교류도 활발화시키고 또 우리 정민들도 또 사업이나 또 여행도 편히 갈 수 있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어깨가 좀 무거워지셨겠는데요.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산 지역 시민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그 지역민들에 대해서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착실하게 개선해 나갈 거고 특히 저희가 또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제 바람 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민들이 소액주주라도 참여 많이 하셔가지고 또 우리 에어부산 경영에 직접 관심 가지시고 또 성장에 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많이 아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년 동안 달려온 에어부산.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 이뤄낸 성과를 보면 10년이란 시간이 짧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앞으로도 더 드넓은 하늘을 나는 에어부산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